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MB 때 활약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그 자리,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몰아내는 과정과 MB 때 KBS에서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이 데칼코마니처럼 매우 유사합니다. MB 때는 정현주 사장을 몰아낸 뒤에 캠프에서 일했던 김인규 언론특보를 KBS 사장으로 앉혔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MB 때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겁니다. KBS 사장 바꾸고 YTN 사장 바꾸고 MBC 탄압하고 뭐 이랬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의 과정이 MB 때랑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동관을 지켜보면서 정순신 2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015년에 서울시의회에서 한화고등학교 진상조사 특위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한화고등학교의 각종 비위 행위와 함께 이동관 홍보수석 아들의 학폭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교직원 회의나 이런 데서 청와대의 뭐 고위 공직자 자녀가 그 학교에 아마 다녔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이런 그 사건 관련해서 좀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저 부당하게 좀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든가 또는 뭐 학폭위를 안 열었다든가 또는 하긴 했는데 뭐 대충 했다든가 뭐 이런 그 증언을 또는 그런 것을 본의원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누굽니까?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은 신변보호를 들었다고 공직자라는 게 누구예요? 제가 본의원이 들은 거는 전 그 대변인을 했던 이동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 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팩트는 어떤 거예요? 교직원 회의 자리에서 젊은 선생님들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 학생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지요? 아마 제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졸업했어요. 예. 어쨌든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 시간에 어쨌든 당연히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그 진술서도 있었는데 피해 학생들의 그런데 그렇게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이것이 뭐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엄정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 고위공직자가 아울러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진술서가 아직도 있습니까? 예,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간에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당시 한화고등학교 교사가 직접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동관 아들의 학폭 문제를 증언을 했습니다. 이동관의 실명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 증언 중에 피해 학생의 진술서가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당시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동관의 아들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과 헬스를 배운 뒤에 연습을 한다면서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나를 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싸우지 않으니까 그럼 둘 다 맞아야 되겠네 라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이런 내용이 피해 학생들이 직접 자필로 쓴 진술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2015년에 개봉한 영화죠.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 씨가 연기했던 재벌 3세 행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 하나고등학교 교사의 증언을 계속 들어볼 텐데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방금 그 청와대 전 대변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 회의 시간에 두 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용서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학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들리는 얘기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청와대 이동관 씨 대변인 부인이 학교에 와서 그 말을 교무회의 시간에 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내라. 적어달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물론 이 교사는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에 의하면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까지 찾아와서 문제 제기했던 교사들 명단 적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서울시의회 진상조사특위는 이 학폭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나고등학교와 관련된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해서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2015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2월에도 이 교사가 다시 한번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학교 폭력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네.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의 제기가 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을 때 네. 가해 학생을 격리시켜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설득하는 식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옆에서 본 교사들이 정규 이제 교직원 회의석상에서 이제 이의제기를 했던 겁니다. 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파악이 됐던 게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지내셨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직원조의 석상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피해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 내용을 선생님들이 몇 명이 이제 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 그때 기록돼 있던 내용들이 좀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네. 내용들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조용히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문제로 불거졌었습니다. 자, 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서 이동관이라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다는 겁니다. 자, 시의회까지 나서서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당시에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보름 동안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감사 결과 보고서인데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 지켜보면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과 매우 유사하죠. 공통점을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그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두 번째, 그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신분을 이용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려고 한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순신 사건은 당시에 익명으로 보도됐는데 이 이동관 사건은 당시에 실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순신 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알았다면 그대로 넘어갔을 리가 없다. 정부에서 그걸 알고도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철회했을 리가 있겠냐. 몰라서 그랬다.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실토한 거였죠. 그럼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 2015년 당시부터 실명으로 보도됐습니다.